제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드리려고.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? 오늘이 발렌타이에 상응하는 화이트데이라고. 혹시 아세요? 화이트데이? 아세요? 저도 못 받아봤어. 직접 또 포장을 하십니까? 이게 정성이 더 중요한 거라. 포장을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. 여기까지는 잘했지. 다음이 문제. 이제 저번. 많이 해보셨나 봅니다. 왕년에 포장 좀 해봤지. 오~ 그러니까. 첫 포장 작품이 나왔습니다. 완료. 자, 여기. 10개째 포장을 다 하셨습니다. 야, 드디어 마지막이에요. 뭐 실패작도 있고, 실패작도 네. 있고, 조금 나아지네. 네. 이 화이트데이라는 게 주변에 신세진 분들, 또 사랑하는 분들, 이렇게 챙겨야 될 분들, 챙기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아라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 뭐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훨씬 더 요즘에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사무실 식구들 그 중에서 여성 동지들께 하나씩 전달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. 간단한 초콜릿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여성 부장님 감사합니다. 찍고 있는 승화 와 감사합니다. 여기도 두 명이나 있네. 자, 우리 은경 씨. 오, 감사합니다. 오! 예. 예, 오늘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해 봤는데요. 좀 전에 보셨죠? 많이들 좋아하시네요.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정 내에서 복닥복닥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그런 주부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싶지만 불가능하니까요.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. 모두 힘내세요. 우리가 약간 모자랐어.